오늘 제한 시간이죠. 2시간. 한 시간인데 오늘 분량이 한 두세 시간을 해야 되는 분량인데요. 제가 급행열차로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한번 시간이 없지만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LG전자의 초대 연수원장을 했는데요. 그 연주원장을 하면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했고 그리고 교육공학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우리들이 브리핑을 할 때나 어떤 시청을 할 때에 칠판에 판서를 할 때에 전부 왼쪽부터 합니다. 그리고 브리핑 차트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 왼쪽에다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느냐 하면 N쪽에 두는 이유는 집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과학적으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은 N쪽을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을 N쪽에 있고 안고 애를 안더라도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육상 경기를 할 때 400m, 800m 트랙을 돌 때에 오른쪽으로 안 돌고 왼쪽으로 돕니다. 바로 이걸 원심력으로 인해서 이걸 왼쪽으로 안고 도는 그걸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사람이 쓰러집니다. 과거에 그런 걸잘 모르고 그 체력 검사, 체력 할 때에 그 중고등학생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것도 여름에 그래가 쓰러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왼쪽으로 돌았으면 훨씬 그런 사고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칠판을 왼쪽부터 쓰는 이유도 바로 그렇고 브리핑 차트도 왼쪽에서 두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왼쪽을 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을 하시면서도 댁에서 또는 기업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화면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뭐 장소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N쪽에 두면 집중력도 좋고 집중력이 좋다는 이야기는 효과가 좋게 됩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사항들은 강의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우선 하겠는데요. 우리의 조상은 과연 누구냐? 오늘 충효의 대학의 이 개강 특강을 하면서 이게 왜 이런 제목을 갖고 왔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 바로 그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민족호는 무엇인가? 제제이와 홍익인간과 충효의 사상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석유황국의 황국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 석유황국이란 말은 옛날에 있었다. 있을 유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때의 한국이라는 게 마치 뭐냐? 우리는 6천 년 전에 배달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환인, 환웅, 당군 이 세 사람을 우리 조상의 삼성조라고 합니다. 그중에 환웅, 두 번째 환웅이 바로 배달국입니다. 그리고 그 배달국의 자손이 바로 당군조선입니다. 당군조선을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하죠. 고조선은 이 원래는 조선인데 건세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한국의 한국은 뭐냐? 이것이 우리 오늘 충효의 사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잃어버린 역사, 조상을 찾아서 인류의 출현과 우리의 조상 삼성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문명이동을 본 우리 민족의 고대사는 과연 어떻는가? 우리의 역사는 일본의 식민 36년 동안 자기네들보다도 우리 민족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그 고구려 이전의 그런 고조선 그리고 배달국, 환인, 천국을 갖다가 황국을 전부 말살을 해버렸습니다. 남겨놓기는 남겨놓기, 상경주사에 남겨놓기는 나왔는데 이것을 설화로, 신화로 다 매돌려 해버리고
우리의 역사는 불과 2000여 년밖에 안 되는 그런 역사로 날조를 해버린 것이 식민사관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보다 월등을 하고 자기네들 역사가 우리보다 더 긴 그러한 역사로 날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대의 역사는 고구려 이전의 역사는 가지고 있는 역사책이나 모든 자료를 전부 수거를 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거는 국회 도서관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20만 권을 불태우면서도 혹시나 이 군사조선 고구려 이전의 그러한 역사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형에 처하는 걸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지고 있던 사람도 전부 숨겨서 가지고 있었죠. 그 숨겨서 살아남아 있는 것이 바로 앞으로 잠깐 이야기를 드릴 역사서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가 이렇게 날조가 된 것은 모든 것은 전쟁에서 침략자가 그 승리한 나라가 자기의 월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어땠느냐? 중국은 저 땅 가지고 저 땅 안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시 말해서 중국 한족 외에 소수민족이 55개국이나 됩니다. 55개 민족이나 됩니다. 그 55개 민족도 자기들 땅 속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들 역사다. 그리고 우리 고구려 이전에 만주불판의 광개토대왕이나 이런 모든 역사는 그것은 전부 자기네들이 제후국이다. 자기네들이 속국이다. 이렇게 전부 날조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북공정입니다. 이 동북공정은 중국에서 수십조를 들여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역사를 날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 4대 문명,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황하강 문명이죠. 그 황하강 문명은 5천년 역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만리장성 위쪽으로 보니까 거기 전부 우리 민족인, 우리 조상의 민족인데 거기에서 유물들이, 유적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6천년 전이거든요. 이게 7천년 전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9천년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이 만년 역사로 날짜한 것이 지금의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저 서북공정, 그 다음 서남공정, 여러분들 티베트, 위구르족 이것들은 완전히 자기네들하고는 다른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자기네들 땅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자기네들 역사로 전부 다 바꾸는 공정을 한 것이 서북공정하고 서남공정입니다. 나중에는 홍산문화라는 우리 민족의 그러한 역사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신화로 했던 그러한 배달국의 역사도 전부 실화로 다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각골문, 각골문은 한자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각골문도 우리 한족의, 우리 조상의 유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홍산문화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우리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략을 당하고 과거에는 만주벌판 모두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런 영토를 가진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국가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언젠가는 북한을 통일 망하게 되면 그것을 흡수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자기네들 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조된 장소를 서구 쪽에, 남미 쪽, 미국 쪽에 이것을 전부 그 역사서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교육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자기네들 조상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그 삼조당이라 해서 자기네들 역사에 그 조상들 세 명을 그 중에 한 명만 자기네들 조상인데 두 명은 우리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삼조당이라 해가지고 자기네들 세 사람의 조상을 그걸 만들어가지고 대단위의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민족헌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오늘 따져보는 그런 시간으로 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것은 가능한 한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그 역사의 왜곡에 대한 그런 현실과 우리 민족의 민족혼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동으로 본 우리 민족과 고대사는 어땠고 삼성조 시대 환인한국 그리고 한웅배달국 당군고조선은 어떤 것인가, 중국어의 시조와 역사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국시대 그리고 한민족의 3대 경쟁과 한당국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개요만 잠깐 설명드리고 이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우리 고대사의 현주소는 그러면 과연 어딘가, 그리고 역사왜곡의 실상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관을 한번 되소려봐서 우리는 왜 이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우리의 민족 혼이 말살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해방 후에 완전히 낙후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죠. 여기에 그러한 활동 중에 하나가 자 우리의 민족혼이 우리 민족의 고유 정신 민초들의 상과 정신 여러분 잘 아는 1909년 안중근 의사 그리고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할빈역에서 1909년입니다. 1919년 3.1운동 1926년 60만세 사건 1929년 광주 학생상 항일운동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젊은 저런 열사들이 의사들이 여러분들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죽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국을 찾기 위해서 왜 노력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민족혼을 되찾는 운동이었습니다. 무명의 정체와 우리의 민족혼, 민초들의 삶과 정신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의 가슴속에 묻혀있는 혼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민족혼이 역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땅의 씨앗인 민중은 수천 년 수만 년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거치면서 속으로 다져진 엄청난 생명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씨앗의 그 생명력은 바로 민족의 정신, 민족혼에 서려 있습니다. 그 강인한 정신이 새로운 역사 창조의 능력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숭고한 씨앗의 희생으로 얻은 우리의 민족혼의 중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민족의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모라토리엄 현상이 돼가지고 지금 세대별 차이로 우리 가치관이 전부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국을 어떻게 지금 나아가야 되겠느냐. 바로 이완 충의와 사상과 같은 민족혼을 되살리는 그리고 그게 앞장서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러한 이렇게 숭고한 씨앗의 신생으로 얻은 우리의 민족혼의 중심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민족의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은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대묻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 등 기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러한 유관간변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사단법인 충효의 실천본부가 있습니다. 중요의 사상은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제세이와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민족혼의 바탕이기에 우리는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그럼 과연 누구이며 우리의 민족혼은 무엇인가? 왜 중요의 사상을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것은 최근에 와서 해방 후에 유교 사상에서 그렇게 나온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상이 아닙니다. 무려 6천년 전에 배달국 시대에 이 중요의 사상은 국왕의 그 황제의 칙령으로 내려진 행동 강령입니다.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그 바탕이 되는 그런 행동 강령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오분과 그리고 충효의 사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충효의 사상 고치의 의미와 올바른 조상 숭배, 이 충효의 실천본부 유진수 총재님은 그 연만하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단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 충효의 운동을 사상을 아까도 잠깐 여기에 수상하면서도 나왔습니다만 192개국에 전 세계에 이걸 전파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이 사상이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들은 노력해 주시 바란다는 말씀을 잠깐 내가 듣고 여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유진수 총재님은 지금 잠깐 자리를 떴습니다만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하신 어르신입니다. 다른 단체도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충효의 사상을 그대로 하고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충효의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이 교육사 그 운동을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아울러서 충효의 사상은 여러분들 사상고체의 그 의미와 올바른 조상숭배는 소양과 덕목을 갖춘 충효의 정신, 나라와 가족사랑, 나아가 이웃과 자연사랑을 통한 세계평안에 이바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충효의 사상은 전국 최초로 충효의 교육사업을 하고 충효대학을 우리 김명수 총장이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김명수 총장님은 사실 국회의원이 돼서 그리고 나라에서 더 큰 일을 맡아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복지TV의 회장을 맡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 충효에 대한 충성심과 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충효의 통장을 다른 것을 제껴놓고 여기에서 매진하고 있다는 것은 또 역시 존경할 만합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충효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고조선 3세 가륵당군 3면의 중도일심사상. 중도일심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도사상이라는 것은 천도입니다.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의 도리입니다. 하늘의 도리가 오직 하나로 우리 한 가슴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상이 중도일심사상입니다. 이것을 4세 두라문 당군 을사년 9월에 조칙을 내립니다. 그 조칙을 내린 내용 중에 효, 중, 예 그리고 이 우리는 충효예 요 세 개만 있는 걸 알았는데 그 속에 애, 서,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효는 아비 된 자는 마땅히 자비롭고 그리고 자식 된 자는 마땅히 효도하며 충은 임금 된 자는 마땅히 마땅할 당차입니다. 마땅히 어렵고 신화된 사람은 마땅히 충성을 하며 그리고 얘는 부부는 마땅히 서로 존경하고 그리고 애는 형제간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서는 노소 등은 노소는 마땅히 그 질서가 순서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친구 사이에는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다섯 여섯 가지가 이 조칙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칙에 따라 국통을 존중하고 국법을 확실히 지켜 국가를 위해 몸을 던져 의를 실천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용맹이 전제하여 만세토록 무궁한 복을 맞이할지어다. 이를 잘 공경하여 받들지어다. 이것이 조칙입니다. 조칙을 왜 앞에 게 안 나오노?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여섯 가지가 이게 나왔는데 두라문 당군 을사년 BC 217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입니다. 4300년 전에 벌써 이와 같은 충효의 사상이 우리 국민들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이 하나 되도록 그런 강령으로서 내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을 자료가 교육도 하지 않고 이런 자료가 널리 배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찾아내고는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의 사상에 제가 강의를 나오는 것은 저는 하나의 사명감으로 그리고 굉장히 의무감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의 사상은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며 쌍무효의적이다. 이것을 그 서문의 전문 일부가 한단고기 퇴백일사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뭐 해석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석유항도 한국이라는 게 뭐냐? 한단고기 한국 본기 삼국유사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름은 역사 조상을 찾아서 우리의 조상 삼성조 환인한국 그리고 한웅 환인춘 천재죠. 그리고 한웅 배달 그리고 당군조선 이 세 분이 우리 조상의 삼성조다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창세 문명의 아버지가 바로 환인천재입니다. 지금부터 930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물이 유적이 나오니까 결국은 중국이 6000년 역사를 자기네들이 만년 역사로 조작을 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환인이 천산 내려와서 거처하시며 천신께 제사를 주관하셨습니다. 백성을 안정되게 보살피고 세상의 문리를 겸하여 다스렸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나라를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환인이라는 지도자를 선출해가지고 그것을 하늘의 뜻을 전파하는 그러한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한족이 있었는데 구한족 그리고 12한국으로 그 남북으로 5만리 동서로 2만리 이 땅을 모두 합해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 12제후국은 이렇게 12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세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여기에 보면 호수가 하나 있죠. 이 호수가 바이칼 호수입니다. 바이칼 호수는 이 세계의 생명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여자의 자궁과 같은 하늘의 자궁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곳이 이 바이칼입니다. 이 바이칼의 좌우에 있던 아만과 나반 이 두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는 아담과 이브와 같은 아만과 나만이 아만이 여기에서 서로 만나서 그것이 꿈에 하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스스로 결혼을 하고 낳은 자손들이 오늘의 우리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뭐 설화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 대단의 이 영토 속에 이 12국이 나와 있습니다. 이 12국이 바로 황국 안에 들어가 있는 제국이다. 이때만 하셔도 이거는 하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과학자들은 인류학자들은 인류를 어떻게 탄생으로 했다고 보느냐? 인류 출현은 350만 년 전, 600만 년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50만 년 전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고릴라, 침팬지 같은 그러한 동물들로 출발을 사람과 유인은 소위 유인원이죠. 유인원과 같은 형태로 오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라는 이때부터 직립형으로 동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호모 에렉투스 이것이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그 다음에 네안 테르탈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가 제일 마지막 이게 지금의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직립형 인간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소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그러한 인류가 된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방금 잠깐 나반과 아마는 바이칼 건너 아이삽이라는 곳에 만나서 7월 7일날 만나서 꿈에 전신의 가르침으로 스스로 혼례를 하고 이 바이칼 호수라는 어떤 호수냐 2500만 년 전에 생성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세계 자연유산 등재되어 있고 면적은 한반도의 3분의 1에 되는 그러한 대단히 호수입니다. 세계 7위의 호수고
길이는 세계 1위입니다. 북아메리카 5대 호수 면적의 13%요. 물량은 300명, 세계 민물 창고라고 합니다. 저 이때 여기에서 5대 인종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그냥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의 유적들이 보면은 단오날 남자는 씨름을 하고 여자는 그네를 탔는데 지금도 우리 단오날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때는 인종의 그러한 번식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이런 전부 성행위와 관계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씨름도 그렇고 씨를 심고 나그네를 타는 여자도 이와 같은 성행위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창의식이라는 게 이게 개고인 남녀로 뽑힌 남녀는 나그네를 타고 씨를 심는 행위 행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종의 우리 자손 번영을 위한 성행위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의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이제 인류학자들이 최근에 가장 유력하게 20만 년 전에 보츠나와 거기에서 거주가 됐다. 보츠나와가 여기입니다. 이 보츠나와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영화 부시맨 보셨죠? 부시맨이 사는 곳입니다. 이 부시맨이 사는 이 보츠나와에서 인생 인류 발상지가 여기라고 이게 IBS 기초과학연구원 악셀 팀 미안 단장하고 호주 남아프리카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 201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앙일보, 연합뉴스, 매경 등에 보도됐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밝혀졌느냐.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타난 보츠나와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들 세포를 미토콘드리아를 분석을 하고 DNA 역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이걸 유전자 계통 지도를 재구성하고 2주 연대표를 작성한 것이 이것이 과학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어머니는 20만 년 전 보츠나와 거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조상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아까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 지구를 정복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보츠나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7만 년 전, 그 다음에 4만 5천 년 전, 6만 년 전 이게 우리 조상들이 분석했다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이게 남미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미국의 인디안들 역시 우리 조상하고 DNA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족은 5만 년 전에 화생한 인류의 어머니인 남한과 아만의 구성이라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환국이라고 그랬는데 이 환국의 환이라는 것은 광명, 밝을 환, 이 밝은 환자, 청광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대 환인과 한국 오훈은 이렇게 오훈이 이 한국 시절에 벌써 성신불이 사람은 성실하고 믿음을 가지며 절대 거짓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근로함 근면하며 깨어리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효와 그리고 순종을 해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청렴하고 어리를 지켜서 엄청하지 않아야 하며 겸손하고 화목해서 싸우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7천 년 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때는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게 구준으로 오다가 나중에 이것을 정리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열두닭, 이거는 막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환인 한국, 이런 7대 우리 조상님들이 황제가 있게 되는데 이 7대가 3301년입니다. 그리고 한웅 배달족, 이건 18대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에 홍익인간 재생이라는 건국이념과 통치이념이 나왔습니다. 3,000명의 그러한 전상에서 유일하게 하는 배달문의
인쇄 정리를 주어가지고 예, 내려보낸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동집검, 청동거울, 청동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풍백우사 운사의 삼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지인을 통제하는 진리가 새겨진 문서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천부인 인쇄정시 정리로서 내보내가지고 너가 장자로서 내려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이 나라를 홍인간으로 만들어 제세이화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그렇게 그 세상의 이치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교화시켜서 모든 인간을 이익되게 만들어 이익되게 만들어 하는 홍인간 제세인화가 바로 건국이념 통지인념입니다. 이것이 실제의 우리 유족도 나와 있는 우리의 건국 역사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나라가 아까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너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하늘의 이치를 전파하는 관계였고 이때는 나라가 이제 정식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신시라는 곳에 수도를 만들고 여기에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국이라는 곳에서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4대 문명 중에서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 그 중심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퍼져나가고 아울러서 이집트 문명, 유대 문화,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이 여기서 나오고 동방 동이 문명, 그리고 저쪽 아메리카 인디안 문명, 그래서 배달민족 우리 한국으로 한반도로 이렇게 한국에서 뻗어나는 동서의 세계 문명이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 한단고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단고기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아주 매도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무슨 소리냐? 다른 중국이나 일본은 없는 역사도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그 한단고기라는 그 책은 다섯 그걸 천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다섯 분의 저자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의 분량이 보통 책의 2, 300페이지라고 한다면 약 5권, 6권 되는 그러한 분량의 책입니다. 엄청난 그런 책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로 이런 걸 하겠습니까? 하는데 이것을 그 중에서 좀 사입이다 아니면 위서다 하는 그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민족권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우리를 이것을 성화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국 한국 문명은 한반도 문명과 일본 섬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 대륙 문명은 여기에 중원 항아강 인도 인더스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나일강 이러한 대륙 문명으로 빠져나가고 한편은 반도 문명으로 섬나라 문명, 영국 문명으로 그리고 대륙 문명으로 하천 문명, 미국 문명으로 이렇게 스페인, 핀란드, 로마, 이탈리아, 서바나, 시베리아로 이렇게 번져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단고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역사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뒷받치는 자료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근간이 되는 수메르 문명. 이 수메르 문명의 크메르라는 사람이 이 여기 보면 사무엘 크레임이라는 사람이 1890년에서 1990년까지 살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 수메르 문명을 정리를 하면서 4300년 전 수메르 전역을 통일한 사르곤 대행의 유물들이 우리의 삼신사상이 구성되어 있는 손도 삼, 머리에도 삼, 전부 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유물을 보면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향로가 이와 같이 실험을 하고 있는 향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기억나는거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 전문대 꼭대기에 나와 있는 이게 천정석입니다. 이 천정석이 뭡니까?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는 천손이다. 하늘의 자손으로서 여기에 하늘과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모양입니다. 이 스메르 문명은 동방의 안산에서 건너왔다고 이 크메르는 크레이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산이 뭐냐? 바로 천산입니다. 천산은 아까 지도에서 나온 그 천산이 나와 있었죠. 그 호수 왼쪽으로 쭉 내려오면 천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를 지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시작을 했던 곳입니다. 천산에서 왔다. 그리고 이 세계 역사는 사무엘에서 시작됐는데 수메르의 천지사장이 천이라는 게 아는 천이고 그리고 키는 땅입니다. 이게 천지사상입니다. 세계 최초의 학교 선생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서양 역사상 최초의 39가지는 수메르에서 시작됐는데 이 왕권은 하늘로부터 육시진법 태음력을 사용을 하고 삼심사상 천지사상을 숭배한 우리 조상들이 슬슬 숭배한 그 사상 그대로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때 벌써 여러분들 6천년 전 이때에 5천년 전 이때에 벌써 선형문자로 문자를 만들어서 이것이 문화의 바탕이 되고 수메르 문화 전파에 큰 역할을 하고 이 선형문자가 중동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의 중동어가 여기에서 파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어와 수메르어는 뿌리가 같습니다. 거기에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범, 아빠, 아비, 아바이. 여러분 북한에서 아바이, 아바이 가는 것도 여기에 딱 똑같습니다. 어멈, 어머니, 우멈, 어멈을 우멈, 우마이. 그리고 아우는 아우고 그대로 우물은 우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천정석 있죠. 그 천정석이 우물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우물을 그 사람들 우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물입니다. 밝음은 바르, 우리는 우르, 달은 달, 사람은 사람, 바람은 바라, 그리고 나락은 나락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구는 딩기르, 몽골에서는 탱글이라고 합니다. 탱기르나 딩기르나 거의 비슷합니다. 칼은 카르, 북은 북이고 어디서 무엇에, 그러니까 무엇이 극장에 서, 그리고 극장 쇠 이렇게 서를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 것은 어라 어디, 그리고 뭐 붙어는 뭐뭐 타, 헐다, 헐어. 이와 같이 한국어와 비슷한 말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화면상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 한국에서 이렇게 아메리카 쪽으로 갔고 이와 같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과 이게 또 직접 펴나갔는데 북미 인디안 문화, 아텍 문화, 마야 문화, 잉카 문화 이런 것들도 전부 이 한국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것이 우리 역사의 조상들이 만든 한단일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를 해보면 자 보시겠습니다. 7대의 환인천재, 18대의 관웅천왕 1565년, 여는 3301년, 47대 당군왕검이 2096년, 그리고 고조선 동북아의 최대국으로 70여 개의 제후국이 있었습니다. 영토는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것을 9000년 한민족사 국통맥으로 계산을 해보면 반만년 역사는 반군조선부터 해보면 약 4400년, 그리고 6000년 배달국부터 해보면 약 6000년, 한국부터 하면은 9300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6000년 역사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그걸 편입을 시켜서 조작을 한 것이 동북공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조선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거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선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또 관심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은 한국
배달, 조선, 삼신의 신성을 나라를 세웠던 삼성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환인, 여기 보면 환인, 환웅, 당구는 전부 이걸 풀이를 해보면 환은 가살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구청장 하기 전까지는, 구청장을 마칠 때까지는 구청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만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면 내가 꼭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된 것이 사실은 주역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무려 제가 한 4, 5천 시간은 그 주역 공부하는데 매진하고 있고 지금도 그 주역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은 주역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사서상경 그것이 전부 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다 해야 됩니다. 그거다 손자문법까지 그리고 한자 우리 천자문까지 이게 전부 손자병법까지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전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이것을 공부를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고조선사 우리 고대사를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환인이라는 것은 갑골문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갑골문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완전히 해석된 것은 약 한 1500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1500자 중에 약 제가 뽑아놔가지고 내가 정리를 한 것이 약 100자가 넘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하는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환인, 환웅, 당군 이런 것들도 전부 제가 각글물로 조사를 해봤더니 환인은 환, 가살이라는 이게 가살이라는 뜻은 빛입니다. 햇빛 광명이죠. 이는 간이라는 건데 칸 여러분들 저 킹 칸이라고 그러죠. 징기스 칸. 칸은 그리고 왕입니다. 그래서 햇빛의 왕, 광명의 땅, 강, 해가 뜨는 해가 비치는 땅. 그리고 해가 비치는 왕. 그리고 환인을 그래서 합하면 태양의 왕. 여러분 신라 시대 가면 가사관 거서관이라고 하죠. 혈것의 거서관, 우리 온누리의 붉은 햇빛 햇님이라고 하는 것이 거서관이라는 뜻입니다. 환웅은, 환은 발골 환자하고 똑같고 웅은 감입니다. 감, 이 칸이죠. 칸인, 이 왕입니다. 이 영웅이고 여러분 고모의 웅자도 이걸 칸으로 읽습니다. 환웅, 가살감, 이 환웅을 합해보면 가살감, 태양의 왕, 가사관 거서관이라는 뜻이 되고 당군도 밝을 단자입니다. 박달이죠. 박달. 그리고 군은 칸 왕입니다. 태양의 왕이죠. 이 세 개가 다 여러분들 다 똑같은 태양의 왕입니다. 곧 우리 조상은 천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그 사례가 뒤에 쭉 나옵니다. 예, 당군 왕검이란데 왕검이란 뜻은 왕이라는 건 그 칸이고 왕이고 검은 가사라라는 뜻인데 가사라가 바로 또 햇빛입니다. 이 모두가 전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시죠. 시간 다 됐네요. 끝낼까요? 자, 여러분들 중국의 역사 여기 보면은 요순 시대 이 순이란 순 요순 순이 우리 동이족 우리 조상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시조가 우왕이고. 상나라의 당왕이 시조인데 이 상나라가 바로 각골문의 고장입니다. 이것도 여기 빨간 거 진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우리 동이족, 우리 조상들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나라가 당하면서 여기서부터 한족, 중국족, 자기네들 조상을 최고로 잡고 우리 동이족은 완전히 오랑캐로 몰아내버리는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우리 동이족은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결국은 나중에 여러 가지 왕을 거치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마지막에 환족이, 저 중국의 한족이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사 연대를 보면 여러분들 황국이역에 있는데 세계사라는 것은 하나라 그 하은주 그 요순선 시대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빠르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 이거 저 유럽 쪽 이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장 빠르죠. 자, 진나라와 만리장성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만리장성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산해관 그리고 발해만 여기까지가 만리장성으로 쌓아진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만리장성이까지 왔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평양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작을 해서 전 세계의 역사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왜? 북한이 나중에 통일을 멸망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흡수하겠다는 이야기고 아울러서 그 중국 외교부 부장도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우리 동이족의 조상이거든요. 그 동이족의 조상 중에서 여러분들 간도, 북간도 하는 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베리아, 그리고 저쪽 오른쪽 여러분들 러시아 땅, 그쪽에 있는 땅을 자기네들이 간도만은 너희 땅이라고 우기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은 여러분들한테 양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중국에서도 외교부장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세계가 변화하면서 자기네들로 자꾸 흡수시키는 여러분들 타이완도 흡수시키려고 그러죠. 북한도 흡수시키려고 그러죠. 우리의 땅은 전부 독립될까 싶어서 전부 자기네 땅으로 전부 동부공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홍산문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중국은 만년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유물들은 전부 우리 역사하고 같게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경입니다. 세계 최초의 문자입니다. 예, 녹돈 문자. 이 녹돈 문자는 이게 녹돈 문자인데요. 녹돈 문자는 사슴의 발자국을 가지고 형태를 가지고 만드는 문자입니다. 여기에 천부경을 이 녹돈 문자로 기록을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삼신사상은 여기에 다 나옵니다. 천지인이 나오죠. 천지인인데 이 천지인을 몸으로 말한다면 얼과 정신으로 말하면 얼과 몸과 마음이 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머리, 가슴, 배가 있고 그리고 천지인은 이걸 경으로 만드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삼일신고, 소우주, 그리고 대우주 이것을 삼신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첨성대 제일 위에 있는 천정석입니다. 천정석. 이 천정석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것이 유치된 것이 여러분들 그 창덕궁에 있는 원십자 건물. 이 우물정자의 원형, 이 원십자의 운명. 그리고 이것은 바로 북두칠성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원십자가 기독교 그리고 불교 이런 식으로 원십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물들을 보면 상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근세까지 상투가 했었죠.
그 산투리의 단발령을 해가지고 그 상투를 없앤 사람이 우리 어씨입니다. 이 어씨 탁지부 대신 어윤중 대감이 이 없앴는데 이 상투가 바로 하늘과 같이 연결되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투가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유물들이 상투는 우물정자와 그리고 문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만 봐도 여기 보면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죠. 대웅전의 웅자가 무슨 웅자입니까? 산의 웅자죠. 이 대웅전이 왜 웅자가 산의 웅자가 들어갔겠습니까? 석가모니가 안 들어가고요. 부처가 안 들어가고요. 이게 바로 환웅천재의 웅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절이라는 곳이 뺏겨가지고 그것을 대웅전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 삼성, 삼성조 그리고 칠성각 그 부두철성 그것은 저 대웅전 뒤쪽에 삼성각, 칠성각이라고 해가지고 뒤로 밀려나 있죠. 그러나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라도에 가면은 칠성석탑이 있고 이게 부두철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칠성석이 있는데요. 이 칠성석을 그대로 보면은 줄을 지어가지고 보면 이게 바로 북두칠성의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물들이 전부 이와 같이 칠지도 그리고 여기에서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어디를 보고 하겠습니까? 북두칠성을 보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의 전원 황제가 거기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신을 묻는 그 관에 보면은 그 덮개 밑에 깔개 거기에 뭡니까? 칠성판을 깝니다. 그 칠성판은 북두 칠성으로 돌아가 하는 것이 칠성판입니다. 자, 이것 또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관심이 계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대성 현주성은 과연 어딘가? 한반도 중심설, 나라 중심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역사학자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긴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반인하는 고조선부터 상한삼국, 유삼국, 발해, 고려시대까지 우리 중심은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하북성, 여중성, 북경, 내몽골, 동원 지역이었는데 고려가 멸망됐으니까 600만 도읍을 대륙을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기고서 한반도에서 역사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유명한 8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사 외국의 실상인데요. 중국의 역사, 유명한 여러분 동북공동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자기 지역에 있는 역사는 자기들 역사다. 이렇게 역사적인 결론은 보면 고대 한국은 중국 식민지 역사고 근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역사라고 전부 날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조도 우리 조상이 서로 소위 말하는 이 지우 철학을 바로 14대 한웅인데 이것을 자기네들 조상으로 지금 삼조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을 여기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동북, 제가 역사이고 뭐 이런 간단히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역사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유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만 년 역사를 우리 역사를 밝힐 고수가 그동안 20만 군을 전부 다 불태우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혐에 취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삼국유사, 삼국사기, 제왕용기, 교원사와 그리고 한당고기 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20만 군을 태우면서 오직 일본이 한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태우지 않고 살려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 날조를 위한 하나의 근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속의 내용을
날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우리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나라가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단군조선이 나라고 하늘의 자손입니다. 천손이지 웅손이 아닙니다. 태극기는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로운 국가고요. 그리고 개천절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국경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나라를 세운 날이지 우리나라의 한일이 열린 날을 국경일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애권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고 있고 삼신과 칠성의 영성 문화가 그리고 영하 명량 이순신 지우천왕께 제사 지내는 것이 여러분 명량 영화를 보면 나옵니다. 깃발은 북두칠성 초역이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지우천왕은 14대 한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달을 부정하면 태극기는 중국제가 되고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됩니다. 태우복희의 태극 8개를 진 이 태우복희를 자기네들 조상으로 만들고 있고 지우천왕도 바로 자기네들 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고 세계화를 추진하면 먼저 국가 정체성을 분명하라고 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읽게 할 때 어릴 때부터 읽게 할 것이며 역사를 배우게 하되 죽을 때까지 배우게 할 것이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봤는데 여기에서 제가 새로 발견한 겁니다. 쭉 각골문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우리 조상이라고 했는 그러한 나라들 다시 말해서 아사달, 배달, 부여, 예, 고려, 가야, 고주국, 낭낭, 조선, 한, 그리고 고구려, 넥, 발해, 신라 이 모든 것이 해돋는 땅이고 밝은 땅이고 불의 나라고 해 뜨는 나라고 이러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바로 우리의 맥을 그대로 국토맥을 이어나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우리 조상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백제, 조선, 구다라, 부여, 몽골, 징기스칸 이 모두가 전부 이 햇빛의 나라 천손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족사 회복과 교육의 목적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민족을 회복하기 위하고 국민교육을 통한 민족적 긍지를 유발하고 민족 정사로 발전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바른 역사로 후대에 이양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적 교훈으로 미래 발전에 기여하며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이족의 특징, 인디언과 동이족은 비슷합니다. 이 동이족의 특징은 이 편두변발 쌍악치 이것은 여러분들 재미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조상들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이 편두 한쪽으로 기울친 한 납작한 길쭉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우천왕 그리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이 응원했던 지우천왕 이 지우개입니다. 그 다음에 고키 8개와 태극기 이게 또 우리 조상인데 자기네들 저 중국 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자, 하늘의 자손이 하늘을 망각한 미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도왔다. 천지도 모르고 날뛴다. 하늘에 맡긴다. 진인사 대천명.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천손의 자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위대한 민족은 홍익인간 제세이와 그리고 한국어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도 일심사상 중요의 애서신 이러한 사상을 우리는 민족혼으로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